고민이 있을 땐 버튼을 눌러만 주세요. 나 과학자 버튼이 해결해드리죠. 와우! 이번에는 전화 상담인가요? 여보세요? 아, 이럴 수가! 버튼 아저씨! 슉! 오늘은 고민 해결 안 해주세요? 슉! 나 지금 외계인이랑 통화 중이거든. 외계인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달나라의 옥토끼부터 SF 영화의 외계인까지 사람들은 저 멀리 우주에 생명체가 살진 않을까 끊임없이 연구해왔어요. 1997년 미국은 무인 우주 탐사선 마스 패스파인더호를 화성에 보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마스 패스파인더호가 화성 대기권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화성 대기권 안으로 들어간 마스 패스파인더호는 먼저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줄였어요. 이후 20m의 줄이 나와 착륙선과 낙하산을 분리했죠. 곧이어 화성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에어백이 착륙선을 감싸 펼쳐졌어요. 고체 로켓도 분사되며 속도를 더욱 줄였지요. 이어 낙하산과 착륙선을 연결시키던 줄이 끊어지고 에어백에 둘러싸인 착륙선은 통통 튀다가 화성 한 곳에 멈추었어요. 착륙선을 둘러싼 에어백의 가스가 제거되었어요. 착륙선이 완전히 펼쳐졌고 안에서 소저너라는 탐사 로봇이 나와 화성 탐사를 시작했어요. 소저너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화성의 모습을 찍어 그 영상을 마스 패스파인더호로 보냈어요. 마스 패스파인더호와 소저너의 활약으로 사람들은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나저나 버튼 소장님, 지난번에 가로등 불빛을 보고 UFO를 봤다고 설레발치시더니 이번에도 착각하신 건 아니겠죠? 오, 이럴 수가! 느껴져! 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외계인이요? 난 최초로 외계인을 만난 사람으로 기록될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답하라! 응답하! 예. 여보세요? 저 지금 다 왔어요. 잘 오셨어요. 너였냐? 이 전화기가 고장났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말하면 마치 외계인이 말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겠다는 거? 널 쓸어 쓰이랄 수가! 에이.